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리츠 위크의 시작을 네. 알리는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전문이시죠. 김선우 위원과 함께 네. 할 텐데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시간 굉장히 소중하고 네. 또 워낙 그 많은 내용이 아마 담길 것 같아서 지금 23분인데요. 네, 최대한 저희는 영수환 부장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네. 55분까지 최대한 저희는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 네.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늦었어요 지금.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한번 강의 듣는 마음으로 네. 최대한 개입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반도체 5월은 물음표, 6월은 느낌표. 이거부터 일단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약간은 방송용으로 한 줄로 적어 본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약간 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관 투자가 분들에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가 놀랍게도 5월 들어서는 질문이 엄청 줄었습니다. 네. 그 말인 즉슨 벌써 이제 뭐 줄이실 분들은 많이 줄였다라는 아하.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4월과 5월에 이 주가가 재미가 없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혹시 준비된 자료 있으면 요 페이지 1쪽, 예, 1페이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반도체 주가는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 메모리 가격 연동해서 이익이 변화되기 때문에 네. 가격의 선도력을 가지고 있는 현물 가격,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dramexchange.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네. 이제 낮과 오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현물 가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주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8기가비트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죠. 이 가격 그 방향성의 변곡점마다 SK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예,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올해 3월까지 이제 거침없이 올라갔던 현물 가격은 3월부터 조정세에 들어갔고, 따라서 이제 딱 그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빠졌네. 색깔부터가 다르죠. 네. 예, 빠진 색깔로 보인 날이 훨씬 많았고, 아직까지는 현물 가격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예. 이 하이닉스를 필두로 예, 좀 주가가 재미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럼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물론 현물 가격이 예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PC 시장은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네. 그중에서 기껏해야 5%밖에 차지 안 하니까 현물 1% 예, 미만의 시장이라 저희가 예측 가시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나 이게 이제 주가 선도력은 강하다는 거는 이런 차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5월까지는 이렇게 현물 가격이 좀 약하지만 6월에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요. 바로 다음 페이지 이쪽을 한번 봐주시면 네. 한번 위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횡축으로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위 아래로의 이제 그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예. 위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20년에 현물 가격이 주르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가격 흐름 속에서도 연한 하늘색으로 표현된 고정거래 가격은 예,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 주가는 되게 약했죠. 왜? 현물가가 빠지니까 네. 머지않아서 이 현물가가 고정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가를 끌고 내려갈 거다라는 시장의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제가 여기 3% 나왔던 것도 12월 말 딱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정거래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가 상승은 강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네. 현물가가 머지않아서 고정거래가를 끌고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에 기반해서 올라갔던 건데 문제는 이제 3월부터 발생합니다. 예. 현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오르고 그 프리미엄이 고정거래가 즉 대다수의 거래가 우리가 이제
크게 거래해서 많이 살 수 있는 시장에서는 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쪽 조그만 시장에서만 날뛰다 보니까 어 우리가 그럼 여기서 사다가 여기다 팔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일종의 이제 아비트라지 기회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대만을 중심으로 한 현물 시장 내에서 이제 투매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아, 현물 가격 끌어내리는군요. 그렇죠. 즉 지금의 이 가격 프리미엄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라는 믿음 같은 게 이제 생겨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존재를 했고 결국 이제 3월 달에 그 고정거래 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위에 차트에 음영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요. 이 프리미엄이 확 줄고 나서 다시 현물 가격은 오르고는 있으나 전고점 전고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재미가 없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5월은 재미없지만 6월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고정거래 가격의 거래 방식 때문입니다. 어떤 거죠? 과거에는 이 고정거래를 할 때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고정거래를 많이 했고 이거를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LTA, 롱텀 어그리먼트다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한 업황의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가격의 그 조건과 물량의 조건이 둘 다 퇴색돼가면서 지금은 한 3개월짜리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짧아진다는 얘기죠?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딱 3개월만 계약을 하고 우리 지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5월인 거죠. 즉 우리가 시장에서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가장 크게 투자가들이 보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는 3분기 즉 7, 8, 9월의 고정거래 가격을 어떻게 뱉느냐. 이게 너무나 궁금한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내부의 이제 전략 마케팅 또는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6월 달에 그걸 결정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보아하니 공급보다 수요가 강하다. 게다가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백투스쿨,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제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수요 개선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니 뭐 이걸 꿀벌에 비유하자면 이제 여왕벌이 이제 지침을 6월 초에 만드는 겁니다. 네. 서버 디램을 예를 들어 32GB 모듈을 160불 밑으로는 팔지 말자. 예, 이런 내부 지침을 받고 이제 일벌들이 6월이 되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델도 만나고 아마존도 만나고 구글도 만나고 해서 그런 계약들을 체결시켜 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할 말이 많아집니다. 네.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가격의 상승률은 이 정도나 발생했습니다. 즉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좀 조용한 것 같아. 물론 이게 또 많이 들려야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매니저분들도 이제 편입 편출을 좀 더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그렇죠. 요새는 다들 조용하다 보니까 조금 잠잠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6월이 되면 분명히 그런 좀 일벌의 활동 꿀을 얼마나 따왔느냐가 많이 들려오면서 애널리스트들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꿀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노이즈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외신에서도 노이즈들이 몇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모바일 쪽에서 오더컷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즉 주문을 많이 줬다가 야, 100개는 너무 많이 주문했던 것 같아. 한 80개로 줄이자라는 걸 오더컷이라고 하는데 일부 CMOS 이미지 센서 CIS라고 하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런 쪽으로 지금 오더컷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대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요? 이게 일부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 뭐 비보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노이즈가 요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차이라고도 인식을 하시면 돼요. 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저희 뭐 기초 세미나를 들으신 분이라면 잘 이해하시겠지만 비메모리는 이제 제품으로서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듭니다. 주문이 들어와야 만드는 것과 메모리 즉 디램과 낸드는 주문이 없어도 24시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메리카노라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뭐 S 아메리카노 커피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그 커피 만드시는 분이 24시간 아메리카노를 뽑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출근길이고 커피를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줄 서 있으면서 계속 팔리겠죠. 또 그게 다 소진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매칭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4시간 아메리카노를 뽑고 있으면 이따가 한 10시쯤에 가보면 아메리카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협상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메리카노 써있기는 3,000원이지만 저는 1,000원에 주세요. 싫으면 관두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허구한 날 만드는 24시간 만드는 메모리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불가피하면서 가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CIS 예, 요런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비메모리는 아무래도 주문이 들어와야 만드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주문량들을 사전에 조금씩 조절하는 그런 성격의 오더컷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너무 심각한 건 아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니다. 한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네.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런 메모리 영업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3분기에 모바일 디램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태블릿에 많이 들어가는 이 모바일 디램은 2분기의 가격 상승이 다른 디램 대비 덜 올랐기 때문에 네. 3분기에는 야 내가 그때 덜 올려줬으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많이 올려줘 라는 것도 통하면서 동시에 이제 물량을 확보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서 모바일 디램의 가격은 충분히 많이 오른다. 최소 두 자릿수는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과 메모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도 뭐 미국장에서 이 삭스가 많이 내려간 거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비메모리의 상황보다는 메모리의 상황이 지금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예, 라는 거는 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애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맞습니다. 예, 플랫폼 업체들. 얘네들 꽤 재고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루머 제가 아까 첫 번째 노이즈로서 모바일 쪽 루머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네. 두 번째 노이즈는 바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즉 네. 서버 업체들의 그 서버 디램 재고가 많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투자자분들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기본 중 하나가 재고의 개념인데요. 재고를 우리가 개수라고 이해를 하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지만 이런 거는 모든 제조사의 영업 기밀입니다. 삼성의 재고가 몇 개인지를 말해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구매를 해가야 되는 구매 당사자인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도 나 재고 되게 많아를 공개하는 순간 네. 예,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짜내서 머리를 짜내서 얘기하는 기준은 주수입니다. 주수. 주수? 주수는 예, 주당의 소진량 예. 또는 예, 주당의 생산량으로 네. 개수를 나누는 겁니다. 즉 100개의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한 주에 10개씩 먹으면 10주어치의 재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트릭은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가감이 트릭. 가능합니다. 예. 예상 소진량이기 때문에 내가 20개씩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네. 혹은 20개씩 판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저희 재고는 5주밖에 없습니다라고 트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조사들은 주당의 이 판매량을 조금 올려서 네. 주수를 적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요. 네. 두 번째로 서버 업체나 혹은 모바일 업체들은 소진량을 줄여서 주당 소진량을 줄여서 100개를 가지고도 우리가 10주가 넘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서버 업체들 중에 지금 재고가 좀 많다라고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는 아마존인데요. 최대 업체이기도 하죠. 네. 근데 아마존은 그런 서버 업체들 중에 설치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계절성을 갖습니다. 왜 그러죠? 연말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이런 그 연말에 쇼핑 시즌에 대비해서 미리 그 주문 가능 용량을 늘려놓고자 하는 즉 상반기에는 설치를 조금 하다가 하반기에는 설치를 팍 늘리는 특성이 있어서 재고를 상반기에 쌓고 하반기에는 소진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당 소진량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런 특성에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주당 소진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지금의 이제 10주 이상으로 재고를 캐리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급격하게 내려갈 거다. 그리고 제가 연말에 나와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서버 업체들은 내가 제조사보다 재고가 더 많냐 적냐를 따지기보다는 자기들끼리의 경쟁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아하니까 구글도 계속 재고량을 늘리고 있고 예, 혹은 페이스북도 늘리고 있고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충분히 하반기에 재고를 못 가질 것 같아. 특히나 지금 제조사들의 재고는 한 2주 미만으로서 굉장히 타이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조사 입장에서 그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번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주가를 좀 끌어내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좀 더 사서 비축해놓으려는 그런 경쟁이 네. 제가 말씀드린 느낌표가 될 6월 달에는 예상보다 강한 서버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리라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차피 SKT가 또 뭐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얘기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삼성도 이제 예. 조만간 뭐 대규모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올 거다 뭐
그 미국 쪽에도 그렇고요. 정확합니다. 두 업체의 설비 투자의 방향성은 이제 확연히 갈릴 겁니다. 예. 저희의 논리 중 하나는 삼성 같은 경우는 투자를 확대할 거다. 하지만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는 이제 경쟁사인 TSMC가 3년에 걸쳐 100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강한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마켓쉐어가 줄어가기 때문에 삼성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아무래도 공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삼성은 이왕이면은 턱 밑에 가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대부분의 팹리스 업체들이 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전 정권 트럼프 행정부부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까지도 너 웬만하면은 내 앞에다 지어라는 압박을 많이 주고 있어서 예. 저희의 지금 뷰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예. 지금 이제 뭐 뉴스 보도로는 뭐 20조 내외에 삼성에 투자가 나올 거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더 큰 규모의 단연 계약, 단연 투자 계획이 예.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뭐 지금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7년간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메모리랑 다르게 비메모리 쪽은 그 수요의 증가가 좀 더 명확하고 네. 이거는 주문을 잘 받기만 하면 충분히 가격의 하락 없이 즉 비메모리 쪽은 내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제품 가격이 폭락하진 않거든요. 메모리하고는 좀 다르군요.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강한 투자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32조 반도체 투자를 한 삼성전자가 올해는 저희는 한 30조 중반 정도 보고 있고 비메모리 비중을 늘리면 메모리 쪽의 비중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은 메모리 쪽의 투자는 또 오너그룹의 최근에 뭐 상속 이벤트도 있었고 그분들은 아마 배당을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삼성의 배당 정책은 이미 포뮬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이. 프리 캐시 플로우의 반절, 즉 영업 현금 흐름, 즉 순현금의 연동, 순이익에 연동되는 영업 현금 흐름 마이너스 설비 투자기 때문에 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배당 재원이 없어지네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못 냅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새로운 입법 고지가 되어 있는 삼성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도 있는 만큼 오너그룹이 삼성의 지배력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조금 복잡하게 본다면 그러니까 삼성은 투자를 이런 거는 단연간 계획 뭐 5년짜리 해서 총액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단연간 계획이 네. 발표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N분의 1로 연간으로 해보면 예년에 비해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다. 삼성의 배당 포뮬라나 뭐 대주주의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마저도 예전에 비하면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어떤 비율에 압도적으로 예년보다도 비메모리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연간으로 나눠보면 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기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반도체 쪽 투자하시고 만약 기사를 열심히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삼성 역대급 투자 온다. 70조 원 올해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조금 어폐가 있었던 게 올해 설비 투자가 35조 원이고 지금 평택의 P3라고 해가지고 작년 네. 11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되는 공장이 대략 한 20조 원대. 예. 그거는 개별 프로젝트죠. 그리고 일부가 올해 녹아져 있는데 예. 그거랑 그리고 미국에 투자되는 20조 원대를 그냥 섞은 거예요. 네. 그래서 30조 원대 플러스 20조 원대 20조 원대를 다 섞어서 70조다라고 해서 그거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반도체 20조 대씩 투자하던 삼성 대비 작년에 30조 원대 초반, 올해 30조 원대 중반 또는 중후반, 내년은 후반에서 40조로 쭉 늘어나는 추세는 명확하기 때문에 즉 이제 무어의 법칙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면서 네. 단위 생산 증가를 위한 설비 투자 금액은 계속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명확합니다. 하이닉스는요? 이제부터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면 이번 그 실적 설명회 때 이제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로서 봤던 거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였어요. 왜냐하면 삼성보다 먼저 행해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가 순수 반도체 업체로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서 이제 이목을 끌었는데 모두가 이제 아침에 공시대에서 8시 40분에 올라오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투자 얘기였어. 일반적으로는 업사이클이 시작돼서 가격이 쭉 오르고 있을 때 네. 투자를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생산량을 늘릴 거다라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다들 쇼티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물론 이거는 논리적이긴 합니다. 최근에 수요 증가가 명확해 보이기는 하고 또 다른 거는 그 장비를 발주했을 때 비메모리 쪽이 워낙에 쇼티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오늘 주문하면 과거에는 내일 받았는데 이건 지금 오늘 주문하면 내일 모레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내일 마시기 위해서는 어제 주문했어야 되는 거죠. 즉 리드 타임이 길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장비를 주문했을 때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내년에 설비 투자 증가를 위해 올해 투자를 조기 집행합니다라는 다소 전략적인 하지만 누가 듣기에는 다소 공격적인 이런 좀 설비 투자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3쪽을 한번 봐주시면 네. 네. 여기서는 저희가 따라갈 그 바 차트로는 연한 그 회색인 설비 투자액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SK하이닉스의 그 설비 투자액은 16조 원이었고요. 이때가 이제 최고 피크였죠. 저희 하우스에서도 18년도에 반도체가 이제 뭐 다 온 것 같다라는 좀 하향 조정 보고서를 좀 내면서 이제 좀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요. 워낙에 시장에서 반응이 거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액의 비율, 즉 진한 파란색이 끝없이 솟구치는 게 느껴졌던 거죠. 즉 지금 투자를 너무 쏟아부으면 내년에 투자 그 투자의 결과물로서 공급. 제품이 공급이 폭증되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네. 이제 수요자들이 이걸 눈치챈 거예요. 네. 지금은 내가 모질라서 마구마구 사갔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나오겠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 물량은 쏟아져 나왔고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이익은 18년도에 무려 20조가 넘었는데 네. 19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로 예, 7분의 1 토막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예. 이번에 하이닉스는 이제 20년도 수치를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0조 원 투자를 했고요. 9.5조 원. 분기당 2.5조 원 정도씩만 쓰면서 우린 거기 익숙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아, 이번 분기에도 2.5조 원 투자했구나 였는데 이번은 열어보니까 4.1조 원을 했던 거죠. 와. 그래서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예. 그럴 때 이제 보통 더 전략적으로 나섰다면 이제 회사 측에서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저희가 조금 일찍 투자한 부분이 있으나 아 여전히 저희 보수적입니다. 걱정 마세요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왜 투자를 많이 했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를 하나의 이제 토픽으로 정해서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엄습한 상황이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리드 타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맞는 네. 얘기고요. 그리고 내년에 수요 저희는 굉장히 가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괜찮다. 근데 이런 그 2등 업체의 설비 투자 증가는 두 가지의 악영향을 갖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둘 다 현실화가 된다면 또 다운 사이클 갈 거고요. 그럼 저희는 또 과감하게 꺾으면서 이제는 반드시 끝났다라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의 그 악영향, 그 파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마켓시어 25에서 30%짜리 2등 업체가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면 다른 업체들도 다 늘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서 내가 이제 손해보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하지만 이거는 최악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삼성전자입니다. 마켓시어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성이 과연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다음날 발표를 했는데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를 할까?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다라는 느낌을 갖고 저는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은 지금 설비 투자를 세게 늘리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반도체 투자는 늘어야 되는 상황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할당할 돈이 많이 없다라고 저희는 첫 번째 해석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가 물량이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느냐를 두 가지의 축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는 네. 웨이퍼 캐파를 증가시키는 즉 100개 만드는 공장을 120개 만드는 공장으로 늘리면 20%가 늘어나죠. 그렇죠. 하나의 또 축은 미세 공정화입니다. 예. 과자를 더 작게 만들면 더 많은 수의 과자가 나오기 때문에 20나노 대신 18나노, 18나노 대신 16나노 계속 네. 내려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축 외에도 하나의 축이 또 있는 게 바로 효율성 개선 작업입니다. 네. 이 돌아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돌게 하고 여기에서 제가 저 문을 찍고 왔다가 다시 절로 가는 동선을 다시 바꿈으로써 직선화시키면 아하.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그러겠네요. 예, 이 캐파라는 개념은 실은 양이 아니고 속도거든요. 예. 몇 개 나누기 월이기 때문에 월당 생산량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작업에 지금 삼성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네네네. 파악이 되고 있어서 보통 이제 미세 공정화나 효율성 개선은 물량의 증가와 원가의 절감 중에 좀 더 후자에 힘을 둔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이런 설비 투자 증설이 역시나 이것도 뭐 캐파 증설보다도 네. 마이그레이션에 힘을 더 준 상황이고 삼성도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캐파 증가보다는 미세 공정과 특히 효율성 개선 이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모두가 다 그 물량에 관해 집중하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파동은 잠재워진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2차 파동은 이제 모든 공급사들이 많이 뽑는 걸 알게 되면 구매자들이 나 원래 많이 살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더 많이 나올 거니까 내일 사야지 라는 구매 지연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서버 업체들은 서로 간의 경쟁이 또 촉발됐기 때문에 구매가 예, 계속 있을 거다. 특히나 이제 서버에 그 재고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업체의 연초에 서버 재고가 얼만지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의 연초 서버 재고는 10주 후반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10주 초중반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소진량이 많아지면 10주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서버 쪽 많이 팔리고 그리고 모바일 쪽 많이 팔리고 그리고 PC는 지금 뭐 가상화폐가 지금 채굴로서는 무조건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고정거래 가격을 정하게 되는 그 오더를 정하는 6월 초가 되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저희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면서 주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근데 할 거다. 근데 이제 사실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똑같이 움직인 건 아니죠. 예, 삼성전자가 먼저 올랐고 하이닉스가 그걸 받아서 올랐고 삼성전자는 또 부진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 삼성전자 이제 뭐 거의 6,700만 투자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삼성전자 주가, SK 하이닉스 주가 이게 흥분했다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고공 비행을 할 거냐?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렇죠. 주가에 대한 해석이 네. 가장 중요한데요. 네. 삼성전자를 저도 이제 07년부터 오랫동안 RA 시절부터 쭉 봐왔는데 예. 삼성전자는 저희가 이제 돌려보더라도 통계적으로. 분기 영업이익과 주가의 동행성이 가장 강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실적이 9.3조 원이 나왔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 너무 높게 가져와서 약간은 실망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 이제 10조 이상을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 반응은 밋밋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그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데 따르면 2분기는 10조 원대 초반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완만하게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물론 이제 하나의 변수는 원래 삼성은 매 2분기마다 애플로부터 가동률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이거를 너 가동률이 몇 프로니까 계산해서 얼마 내놔라고 하기에는 다음 사업을 진행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삼성이 이번 8월 초에 그 폴더블 폰 두 종을 내놓을 건데요. 저희의 추정에 따르면 내년 초에 삼성은 좀 더 큰 화면에 폴더블을 하나 더 내놓고 이게 이제 경쟁사인 애플이 폴더블을 2023년 초에 낼 거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23년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기 전에 삼성은 내년에 이제 후다다다닥 예,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플과 지금 애플은 LGD라든지 또 BOE라든지 세컨 서드 벤더를 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거를 협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분기에 그런 그 가동률 보상금이 들어온다면 예상보다 강한 이익 개선이 확 나타나면서 주가는 조금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들어오긴 들어올 거고 3분기에 저희는 디램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른다. 즉 2분기에는 디램이 삼성전자 이익의 40에서 50%까지 차지하니까요. 네. 2분기에는 가격만 오르면서 이익 개선을 시킨다면 3분기에는 가격도 오르지만 물량도 많이 늘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훨씬 클 거죠. 그래서 분기 이익과 주가의 동행성을 감안시 네. 삼성전자는 3분기 초입 혹은 2분기 후반부터 본격 예, 주가는 좋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메모리가 아닌 삼성은 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또 그게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가 또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도 저희는 좀 이번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삼성이 노트 시리즈를 하반기에 내지 않고 폴드3랑 플립3를 내면서 하이엔드 판매량을 조금 많이 늘릴 것 같아서요. 작년도에 180만 대에 그쳤던 굉장히 부진했던 폴더블 폰 판매량이 저희는 올해 최소 3배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폴더블. 있습니다. 폴더블. 네.
그러면 전자주가에는 예, 큰 좋은 영향을 그래서 주겠죠. 그래서 우리 김선호 애널리스트 보면 삼성전자 6개월 목표 주가가 얼마죠? 지금 이제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어닝 추정치가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하반기 DRAM 가격 인상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감안해가지고 예, 좀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예. 이제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예. 넘기셔서 6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참 재밌는 차트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RA 시절 07년부터 이제 반도체를 봤는데 그때는 DRAM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평균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2016년 이전까지는 되게 쉬웠습니다. 보세요. 0%에서 쭉 업사이클이 오면 40%까지 갔다. 40%만 찍으면 누군가 욕심을 냅니다. 뭐하니까 이거 영원히 좋을 것 같은데 투자 늘려야지 하면은 그때가 거짓말처럼 고점이 되고 쫙 내려와서 예, 또 이제 금융위기 때에는 08년도에는 큰 적자까지 가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역시나 이 적자 구간을 버티기만 하면 또 좋아집니다. 왜냐면 누군가 투자를 못하니까. 그러면 또 40% 근처까지 갔다가 꺾이고 0% 가면 또 40% 가고 너무나 쉬웠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대 초반에 이제 3자 업체로 재편이 되고 나서는 네. 이익률 자체가 레벨업이 됐고 2017년, 18년, 16년부터 시작됐고요. 16년, 17년, 18년에 유례 없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영업이익률까지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디램 영업이익률을 네. 그때도 제가 김프로님께 한번 퀴즈를 냈었는데 네. 무려 74%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1,000원짜리를 팔면 740원이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제조업에서는 예, 불가능한. 불가능. 예. 그래서 제가 따라 사는 사람 다 물린 거죠. 그렇죠. 단기간에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게 뭐 80%까지 갈 수도 있었고 투자를 안 했다면 그러면 좀 더 올릴 여지가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연초에 제가 주가가 엄청나게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했을 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김선우 위원님 슈퍼 사이클에 대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빅사이클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이런 네. 표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빅사이클이나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나 이 고점을 뚫고 너무 올라가 버리면 새드엔딩으로 끝납니다. 새드엔딩. 21조 원으로 흥분했던 저희의 영업이익이 3조 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왜? 하이닉스는? 여기에서 고통을 받았던 구매자 측이 내려가기만 하면 복수. 아, 예,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네. 예, 복수. 네. 야, 내가 이날 말을 기다려왔다. 조금 완화해볼까요? 보복. 예, 보복 소비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 급으로서 가격을 내리는데 혈안이 되어버리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구매 담당자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의 KPI 임무가 너 저 회사 가가지고 가격 깎아와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랬던 거. 그래서 당시에도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PBR로 1.5배. 1년 포워드로 봤을 때 1년 선행 BPS로 1.5배까지 가고 무너져버렸죠. 왜? 네. 우리 모두가 지금의 영업이익은 너무나 높다고 느끼지만 아는 거죠. 조만간 이거는 폭락할 수 있다는 걸. 그게 실은 그 당시에 멀티플을 제안했던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제조업체들이 다들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내가 고객사한테 가서 막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영업이익률을 74%까지 올렸더니 저의 연말 보너스는 50%로 딱 제한돼 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게 개인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영업 과정이나 저의 생활이자 이거는 저의 생활의 일부인데 내가 고객사들에게 욕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마른 수건을 쥐어짤 필요가 없거든요. 내년에 또 실적 확 안 좋아.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또 인간관계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는 게 네. 좋다. 그리고 세컨티어 업체인 하이닉스가 이번에 설비 투자를 늘린 게 조금 걱정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는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 저는 창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남들과 싸우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원가를 낮추겠다 하는 쪽의 성격이 좀 더 강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삼성은 대응하는 맞대응 투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네. 완만하게 좋은 대신 예, 길게 가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멀티플 자체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분여에 걸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최대한 효율을 조금 너무 빨랐죠? 최대한. 예. 아.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딕션도 네. 너무 좋으시고 전달력이 됐고. 워낙 좋으시니까 아, 진짜 1타 강사다. 1타 강사. 네. 저희가 네. 또 이제 머지않아서 이번 하반기 전망 자료가 네. 우리 메리츠하우스에서 또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네, 네, 네. 또 거대한 책자로 네. 나오니까 준비 중이죠. 예, 다들 3프로 예, TV하고 또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내용 담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메리츠 증권의 김선우 연구위원님, 김선우 파트장님. 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